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요즘에 주식 시장 분위기가 너무 별로라서요. 조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모른 척하기 힘들 정도로 코스닥이 시원하게 무너지네요. 그래서 딥노이드랑 한컴 라이프케어는 안 그래도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마저 이러니까 생각보다 하락폭이 더 깊기는 합니다. 보유하셨던 분들은 잘 정리하셨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도 이렇게 지치는 주식시장에서 공모주 투자를 통해 잠깐이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IFKS 제16호 스펙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이 무엇인지 아직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히 특징만 다시 체크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IBKS 제16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스펙은 인수합병을 특수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펙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특정 비상장 기업과 합병을 해야만 그때서 스펙이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그럼 스펙이 만들어지고 비상장사와 합병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합쳐서 스펙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IPO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체가 없는 회사를 상장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 후가 진짜 더 중요한데요. 이때부터 합병할 우량한 회사 탐색에 나서거든요. 좋은 대상의 회사를 찾아서 합병을 성사시키면 시장에서는 스펙이라는 껍데기 회사는 사라지고 합병 대상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이 계속 되고요. 반대로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스펙은 그냥 사라집니다.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합병 대상을 찾는 데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장 후에 3년 안에 합병을 성사시켜야만 해요. 더 정확히는 2년 6개월 안에 합병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최대 존속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3년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3년 안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서 스펙이 상장 폐지된다면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 날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다행히 원금에다가 소정의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요. 굉장히 안전하죠? 자, 그럼 우리 일반 청약자 입장에서 스펙주의 특징하고 장단점,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스펙의 IPO는 일반 기업 IPO와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스펙의 공모가는 2천 원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증거금률이 50%가 아니라 100%예요. 10주를 청약하고 싶으면 2천 원 곱하기 10주 해서 2만 원이 전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우선 원금은 보장이 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게 스펙주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2,000원에다가 일정의 이자를 붙여서 주니까요. 성공적인 합병을 달성한다면 주가는 또 엄청 큰 폭으로 뛸 거고요. 자,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배정받은 게 아니라 시장에서 스펙주를 매수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원에 내가 매수를 했다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 2,000원만 보장받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본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회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이상 급등 현상을 제외한다면 사실 스펙주는 합병 소식이 들려와야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합병을 하지 못하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펙주에 투자를 하면 사실 합병 대상을 찾았다는 공시가 뜰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겠죠. 그 기다림이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합병 소식이 그나마 들려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3년 뒤에 강제 해산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나 오래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끝에 받을 수 있는 돈이 고작 원금에다가 이자 조금 되는 거예요. 은행 예금에 넣어둔만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막 스펙주들이 상장을 하자마자 빵빵 따상을 기록하고 이러니까 스펙주의 기본적인 특성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청약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스펙주의 베스트 케이스는 공모주로 접근한 뒤에 합병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겠죠. 원금 보장도 다 받을 수 있으면서 합병 성사로 큰 주가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나마 합병 성공률이 높은 스펙은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스펙과 관련한 이력들, 이전 이력들을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먼저 발기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기인이 스펙의 설립부터 해서 합병 대상 회사의 물세까지 실무적인 부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임원진들의 M&A와 IPO 경력을 확인하는 것도 좋고요. 주관 증권사의 합병 성공 사례를 조금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IBKS 제16호 스펙의 발기인과 임원진, 주관 증권사의 스펙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을지 감이라도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먼저 대표 발기인으로는 옐로시 매니지먼트가 보이네요. 지분 90.9%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로 나섰고요. 엠포드 에쿼티 파트너스하고 IBK 투자증권이 각각 4.55%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지만 옐로시 매니지먼트의 스펙 참여 내역을 찾지 못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최신 뉴스는 코오롬 화이버 인수에 참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펙 참여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엠포드 에쿼티 파트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펙 참여 내역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에 참여한 회사들은 파악해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상장한 딥노이드부터 해서 에이조스 바이오, G2G 바이오 이런 바이오 기업에 관심이 조금 많은 회사인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에도 투자를 진행했더라고요. 아무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합병 대상 회사를 잘 선별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 플러스 스펙처럼 발기인의 이력이 조금 속 시원하게 쫙 파악이 되면 좋은데 이번 스펙은 그렇지는 않네요. 다음 임원진들의 스펙을 보시면요. 제가 주요 경력만 따로 작성을 했고요. 당시에 해당 역할도 함께 적어놨어요. 우선 이번 IBKS 16호 스펙의 대표이사인 전구택, 원바이오젠 합병 상장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김창현 기타 비상무이사, 이분이 IBKS 제14호하고 15호 스펙의 설립과 상장 실무를 도맡아 하셨더라고요. 근데 8월 27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상장 전에 사임하네요. 그리고 최신대 사회이사는 IBKS 제10호 스펙의 상장과 합병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김회천 감사는 삼성생명, 현대위와 등의 상장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기홍, 현재 IBK 투자증권의 IPO팀 과장인데요. 새롭게 선임될 예정입니다. 김창현 기타 비상무이사의 사임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이기홍 과장이 채우게 될 예정이에요. GL팜텍, 솔트웍스, 인산가, E&D 등을 상장하는데 실무를 책임졌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실제로 합병을 성사시킨 이력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문제를 제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IBK 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상장을 추진한 스펙의 리스트를 한번 쭉 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IBKS 스펙 1호부터 해서 IBKS 제15호 스펙까지 2015년 이후에 거의 매년 두세 건씩 꾸준히 스펙을 상장시켜 왔네요. 특히 지난해 IPO 주간 실적 596억 원 중에서 175억 원이 스펙일 정도로 상장 주간 레코드에서 스펙이 차지하는 비중 작지 않습니다. 스펙의 진심인 회사예요. 처음 스펙 비즈니스에 뛰어든 건 2020년 IBKS 스펙 1호를 상장하면서부터인데요. 바로 상장 다음 해에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마이크로 프렌드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 합병 비율 협상에서 이견이 생기면서 합병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 상장 폐지를 했고요. 하지만 재정비해서요. 2014년에 두 번째 스펙을 다시 상장시켰고요. GL판텍 합병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KM제약, 에이트원, 자비스, 이렌시스 합병까지 쭉쭉쭉 실적을 이어나갔어요.
2017년에 상장한 제7호가 다시 한번 상장이 폐지되면서 위기를 맞는 듯 했지만 그 뒤에 또 인산가, 알로이스, WSI, 비율까지 해서 쭉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 중인 스펙은 12호부터 15호까지 4개가 있고요. 14호 스펙은요, 현재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SETENG와 합병을 추진 중이고요. 상장 예비 심사 통과했어요. 15호 스펙은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인 하임크 코리아와 합병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전에 상장된 스펙들이 성과를 확정 지은 상태라서 IBKS 제16호 스펙의 합병 성사 기대감 좀 높아지기는 하네요. 자, 그래서 증권사의 스펙을 정리하자면 2020년 스펙 제도가 도입된 후에 벌써 16개의 스펙을 상장시켰는데요. 그 중에 10개는 합병에 성공했고요. 2개의 스펙은 합병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반대로 합병에 실패해서 상장 폐지된 스펙은 딱 2개가 있었네요. 성사 확률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각 스펙의 최고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최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해서요. 쭉 보시면 KM제약하고 합병이 성사됐던 제3호 스펙의 수익률이 404.75%로 가장 높았고요. 뭐 그 밖에 다른 스펙의 최고 수익률도 쭉 한번 보시면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해서 쉽게 달성하기는 어려운 수익률들 꽤 보이기 때문에요. 그냥 스펙주의 이상 급등 현상을 노리는 게 아니더라도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또 원금은 보장이 되니까요. 상장 직후에 따상을 가주면 정말 고마운 거고요. 아니면 합병 성사 기대감을 안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IBKS 제16호 스펙은 발기인의 스펙을 보면 물음표 잘 모르겠는데요. IBK 투자증권의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럼 공모 관련 체크해볼 부분 같이 짚어보고 마칠게요. 총 319만 주 공모하고요. 공모가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공모 규모는 63.8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08%에 해당하는 80만 주가 되고요.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환불은 27일에 됩니다. 상장일은 미정이고요. 청약은 IBK 투자증권에서 가능합니다. 투자 설명서를 읽다 보면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모바일, 게임,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전자, 소재, 화장품 등등등 매우 광범위한 산업군을 제시했어요. 그냥 성장 동력을 갖춘 좋은 회사를 발굴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유통가능 주식수는 공모 주식수 전부가 되겠죠. 319만 주. 발기주주의 소유주식과 전환사채는 합병 성사 후에 6개월까지 보유예수가 되니까요. 지금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죠. 해산 시 한 주당 지급 예상 금액. 예치율 1%를 가정했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이에 이자율이 변경되면 지급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예치율 1% 가정 시에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061원입니다. 공모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주 최악의 경우에 주당 2061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청약 한도랑 배정 물량 체크하고 진짜 마칠게요. 일반 등급 기준으로 4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하면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증거금률 100%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수수료 무료네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계좌는 청약 개시일 직전일인 23일까지 만드셔야 청약 가능합니다. 배정된 물량은 80만 주고요. 균등 배정 물량은 40만 주 되겠는데요. 청약 건수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하고 하나 플러스 스펙 2호의 청약 건수 중간 정도를 잡아봤어요. 하나 스펙 2호 때 계좌 개설에도 오류가 있었고 이체도 문제가 생겨서 정말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에 청약을 아쉽게 포기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스트 스펙 5호에 이어서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까지 따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균등만이라도 참여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7만 건을 잡았고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5주에서 6주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하고 일정이 겹친다는 거 아시죠? 우선순위를 따져보려면 예상 배정 주식수랑 예상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
계산을 조금 대충이라도 해봐야 할 텐데 수익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대충 느낌적으로만이라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